지금 보면은 뭐 정말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따님의 노력이 대단하신데 증상이 악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호전됐다는 예, 그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되는 노력이 환자에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그 콩알 같은 것도 좀 준비해놓고 그러니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화면을 보면서 느낀 게 네. 나도 언젠가는 세월이 가면 나이가 들고 치매 올지 안 올지는 누구든 장담 못하는 거잖아요. 누구나 올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진짜 미리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네. 진짜 정말로 저는 지금부터 예방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다들 지금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뇌를 깨워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솔루션 공개하겠습니다. 하버드도 추천한 방법, 뇌를 깨우려면 10분만 이렇게 걸어라. 이렇게 걸어라? 10분만 걸으라고? 아, 걷는 거에 10분 안 걷는 사람 어디 있어요? 10분만 어떻게 걸어라? 억수로. 아니, 억수로 아니고. 아니면 이런 거 뭐 아줌마들 이러면서 박수 치며 걸어라. 박수 치며 걸어라. 어? 네, 이거세요. 아, 정답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습니까? 어찌됐든 요즘은 너무 덥기 때문에 밖에서 나갔다가는 이렇게 걷든 저렇게 걷든 일사병에 걸리니까. 네, 맞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뭐 폭염이 계속되는 8월에 무리하게 걸으려고 밖에서 운동을 하시면 오히려 이 뇌 건강에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높은 온도로 인한 열 스트레스가 뇌에 독성 물질을 만들어서요. 뭐 치매를 일으키는 단백질을 축적한다든지 아니면 신경염증을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평균 온도가 1.5도씨 증가할 때마다 치매 환자의 입원과 이 사망률이 크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뭐 올라가면 날씨 더우면 걷지 마라 그러고. 네. 어떻게 뭐 추울 때는 또 추울 때는 걷지 마라 그럴 것이고. 걷긴 걸어야 돼요. 걷기는 걸어야 되는데 네. 도대체 뭘 어떻게 걸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자, 그러면 저희가 정답을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뇌를 깨우려면 10분만 제자리 걸어라. 이거. 제자리 걸어라. 제자리 걸어라? 제자리 걸어라? 네. 집에서? 이게 무슨 운동 효과가 있어?